또 다른 가공업체. 우리는 관계자를 통해 100% 한우 패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우 먹으라든가 끝나고 해서 그냥 우리 패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뭐 이렇게 한우 먹어 뭐 이렇게 해주고 한우 패티 이렇게 하잖아요. 한우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소만 키를 되면 이 패티 자체가 뻑뻑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돈육을 삼는다든가 개육을 삼는다든가 아니면 빵가루 있죠. 뭐 일반 그 이제 습식 빵가루 섞어서 이게 늦게 되면 나는 양식적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100% 다 한우를 쓰면 손을 못 먹습니다. 100% 한우만으로는 패티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주장. 그래서 우리는 패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은 혼합기에는 찌든 때가 묻어 있고 바닥에는 오물 덩어리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패티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돈육하고 저하고 낀 거예요. 사장은 우리에게 햄버거 패티를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지저분한 혼합기 속을 휴지로만 대충 둘러 닦습니다. 어디선가 고기 덩어리가 담긴 봉지를 가져옵니다. 그러더니 기계 안에 차례대로 털어넣습니다. 그 다음엔 비슷한 양의 빵가루를 털어넣습니다. 보통 패티를 만들 때는 고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료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중에서 본 패티에도 다른 재료들이 들어가는 건 아닐까? 시중에 판매되는 햄버거의 패티 속 고기는 무엇일까?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햄버거 패티 8종류의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100% 소고기와 한우 패티.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형 패스트푸드의 소고기 패티 성분은 소고기로 확인됐고 한우 패티 또한 진짜 한우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유전자 분석을 하게 되면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닭고기인지는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고기라고 나왔다고 해서 이게 고급육을 쓴 건지 저급육을 쓴 건지 어떤 부위에 대한 판별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소고기라고 나왔다고 해도 소고기가 몇 퍼센트 포함됐는지 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소고기라고 판명됐다 하더라도 소고기가 몇 퍼센트 섞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패티에 다른 것을 섞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식감 테스트를 통해 소고기 외에 다른 것이 섞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먹어보면 순간적으로 부드럽게 느껴지는데 이게 육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뭔가 좀 드러나서 부드러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 또 청나물이 또 많이 들어가서 맛이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여기는 무슨 느낌까지 받았냐면 이게 약간 약품에 들어가면 이제 곱게 약품이라고 보면 좀 그렇고 확 뭐 첨가물이 들어가게 되면 곱게 가면 좀 부드럽게 맛이 나네요. 그러니까 소세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전문가들 모두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패스트푸드 본사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대표 버거에 대한 그 성분 함량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공개가 힘들다고요? 아, 공개가 힘든가요? 네, 힘들다고요. 그러면 그게 패티가 그러면 한우가 100%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패티에 고기는 한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다 되네, 10kg에서요?